유근피는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벗겨 말린 한약재입니다.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유백피라고 하고 뿌리 껍질 즉 유근피가 약효가 더 좋습니다. 유근피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합니다. 유근피는 크고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유근피 50g을 저울에 계량합니다. 유근피는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이기 때문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에 귀찮아도 유근피를 하나하나 손으로 문대어 깨끗이 세척합니다. 깨끗이 세척한 유근피를 유리 주전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생수 2리터를 붓습니다. 센 불에서 20분을 끓입니다. 불을 약불로 줄이고 40분간 끓이면 됩니다. 유근피차는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유근피차는 재탕을 3번 이상 할 수 있지만 3번만 합니다. 유근피를 끓이고 난 후 유근피를 만지면 화 같은 물질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를 코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물질에 유근피의 약리 성분이 있으며 이것을 손이나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엄청 좋아집니다. 원탕과 재탕한 유근피차를 섞어서 물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이를 1에서 2회 맥주잔 3분의 2컵 정도를 데워서 먹거나 소화장애가 없으면 차갑게 마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은 행복입니다.